오늘은 미나리아 제비과 작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작약은 5~6월에 꽃이 피는 식물이고 겨울이 되면 줄기는 말라 죽고 뿌리만 살아남아 월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다시 해가 바뀌면 같은 시기에 새순이 올라오고 꽃을 이처럼 피우게 됩니다. 함지박처럼 큰 꽃을 피운다고 해서 함박꽃이라고도 부르고 5월에 결혼하는 신부들의 부케꽃으로 많이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꽃은 붉은색과 흰색이 대표적이고 다양한 원예 품종이 개량되어 있고 모란보다 역사가 아주 오래되었습니다. 자생지는 낮은 산지에서 자라며 내향성이 강한 식물로 백작약, 적작약, 참작약 등의 향기가 강한 품종이 많습니다. 이 중에서 백작약은 쌍화탕의 주원료로 쓰이고 특히 뿌리에는 특유의 쌍화탕 냄새가 나게 됩니다. 그리고 작약은 목단꽃과 많이 닮아 서로 혼동을 많이 하게 되는데 작약은 풀처럼 자라면서 잎갈래가 좁아지고 목단은 나무에서 자라면서 잎이 세 갈래로 나뉘며 가장자리가 불규칙하게 패여 있는 게 큰 차이입니다. 주요 성분에는 탄닌과 수지, 파에오니플로린, 알칼로이드, 안식향 등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먼저 동의보감에 따르면 여성의 생리불순과 무배란, 월경통에 좋은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방과 민간에서는 꽃차를 이용해 염증을 없애거나 몸이 퉁퉁 붓는 부종에 쓰입니다. 또한 현기증과 빈혈 증상에도 사용되며 인체 유해독소와 중금속오염 등을 잘 해독시켜줍니다. 양리실험에서는 중추신경계를 억제하여 진정과 진통작용이 나타났고 위장과 평활근을 억제하여 위산분비 억제작용이 있었습니다. 또한 혈소판 혈전형성 억제효과가 있었으며 간기능 보호효과와 혈관확장 작용으로 가벼운 혈압강화 작용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인체 임상시험에서는 작약 건뿌리로 위십이지장궤양에 유효하였고 비장근 경련을 완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약침제제로는 진통효과가 입증되었으며 기침과 천식의 유효시간을 단축시켜 기관지질환에도 작용을 보였습니다. 그 밖에 당뇨병의 혈당 강화 반응이 나타났으며 선천성이 축성 근육강직 증상의 체질에 따른 배합 처방으로 유효성을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무엇보다 작약은 혈관질환에 매우 뛰어난 효과를 지닌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혈액순환이 안 되어 피가 자꾸 뭉치는 혈전 증상을 억제하는 데 탁월합니다. 그러므로 관상동맥을 확장시켜주어 동맥경화와 심근경색과 같은 심혈관질환을 예방하고 높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저하시켜줍니다. 최근 연구에서 작약 추출물은 하지불안 증후군을 치료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화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하지불안 증후군이란 손과 다리 등의 혈액이 잘 안 통해서 몸이 심하게 저리는 증상을 말합니다. 특히 하반신 저림 현상으로 밤에 수면 장애를 가져와서 숙면을 잘 취하지 못하는 병증이기도 합니다. 이는 작약의 파에오니플로린 성분이 아데노신 A 원소용체의 활성제 역할을 해서 이런 증상들을 개선시킬 수 있다는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국내 통계자료에서 5.4% 정도가 이 질병을 갖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50대 이후 노화로 더욱 흔하게 나타납니다. 주로 밤에 잘 나타나고 다리를 움직이지 않으면 심해지고 임신이나 호르몬 변화, 철분결핍 유전적 현상으로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작약건뿌리 20g의 감초와 당귀를 각 5g씩 넣고 물 1리터 조금 넘게 붓습니다. 그리고 나서 물의 양이 절반 정도 줄어들 때까지 20-30분 정도 약한 불에 달이시면 됩니다. 복용은 아침 저녁으로 식후에 2-3회씩 주기적으로 복용하면 증상이 개선이 됩니다. 작약의 약성은 차고 맛은 시고쓰며 꽃과 말린 뿌리를 약재로 씁니다. 보통 꽃은 차로 많이 즐겨 마시고 뿌리는 물에 달여서 먹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감초나 대추, 당귀 등의 부가재료로 넣어서 약재로 달여 먹으며 뿌리는 술을 담고 6개월에서 1년 정도 숙성시킨 다음 마시기도 합니다. 작약은 독성이 약해서 별다른 문제는 없지만 너무 과하게 먹으면 체질에 따라 복통과 설사가 따르게 됩니다. 또한 몸이 몹시 차가운 소민과 임산부는 산후발열이 심할 때 먹지 않는 게 좋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